내가 어디서나 인기 많을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만 무슨 안다고 오래된 부부라던가 아니면은 오래 사귄 연인 아니면은 정말 잘 만나고 있는 부부인데 커플 이런 애들 보면은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꼭 이런 애야 남자친구가 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나도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 친구들도 똑같을 거야. 여자분들이 연애를 할 때 좀 남자친구나 다른 사람에게부터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게끔 연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왜 연애를 하다 보면 자기가 을의 입장이 됐다는 느낌도 받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남자로부터 사랑받거나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싶다는 여자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정말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비단 지금 남녀관계에서 어떻게 갑을 나누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지만 조금 주도권에 대해서 누가 위에 있냐를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을의 연애를 하는 여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약간 무시당한다 이런 느낌을 받고 끌려가는 연애 이걸 확장해서 보면은 그냥 회사에서든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도 내가 항상 뭔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내 발언권을 잘 펴지 못하고 우쭐우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먼저 있어. 지금 을의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기 위해서 특징을 말해달라 이전에 내가 일단 나를 존중해야 된다. 자, 우리가 남한테 밥 먹을 때 제발 쩝쩝거리지 마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쩝쩝거리면서 그 얘기를 하나? 아니지. 나는 안 쩝쩝거릴 때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제발 여기 방 좀 치워 할 때는 내가 방을 깨끗이 해놓고 얘기해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남한테 나를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저 존중받고 싶은 그런 존중받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외칠 때는 나 미란다라도 나의 인격체를 존중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일단 전제로 하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 우선 첫째로 아무거나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자, 존중받는 여자들 보면 대부분 진짜 중요한 게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떻게 말 표현을 하냐야. 일단 나의 의견을 말할 줄 알아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뭐 먹으러 갈래? 뭐 우리 어디서 뭐 할까? 토요일날 뭐 할까? 했는데 아무거나 오빠가 원하는 거. 그러면 오늘 우리 영화 보러 갈까? 좋아. 되게 착한 것 같지? 그게 의견 없는이에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빌런을 하면 처음에 의사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순조롭지. 왜냐면 한 명의 의견 말하면 반영이 되니까. 근데 상대도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되잖아. 얘 의견을 이제는 더 이상 묻지 않아. 넌 어차피 뻔하게 아무거나잖아. 그래서 아무거나였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돼서 쌓이는 거야. 내가 나를 무시하는 전적인 행위야, 이게. 전적으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자, 봐봐. 남이 나를 존중해야 되는데 내가 내 취향을 몰랐을 때? 나 미란다야, 그치? 미란다가 좋아하는 건 뭐지? 미란다가 싫어하는 건 뭐지? 미란다가 이건 진짜 용서 못하는 거다. 아,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내 정확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알아야지.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 안 하면서 남한테 존중을 요구하는 거, 그거 굉장히 이기적인 행위거든. 그리고 그거는 받아들여지지도 않아. 뭐 할래? 나 오늘은 이거 하는 게 좋겠어. 이거 하고 싶어. 아, 진짜? 근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럼 갈비어부를 정할까?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타협을 하라는 얘기야. 내가 막 주장하고 아집을 부리라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내 의견을 물었거나 아니면 내가 의견을 먼저 말할 기회는 있을 때 내가 내 거의 취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내 주변에 진짜 수많은 쉽게 말한 을의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 자,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얘가 이제 원서를 했는데 이제 대학을 떨어졌어. 그리고 재수 삼수를 해서 이제 다시 지원해서 가는데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남자친구한테 아, 나 어디 원서 넣을까? 성적 대충 맞춰서 되는데 근데 삼수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간절하고 중요해. 근데 남자친구가 뭐 1등 신분감은 뭐 선생님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 근데 여자애가 원서를 진짜 사범대를 떤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충격적이었어. 왜냐면 얘 꿈이 선생님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대. 근데 내 미래의 꿈조차 이 사람의 발언으로 결정되는 거 아무거나 중에 최고조 아니니 이거? 그게 쉽게 말해서 더 가게 되면 이 관계는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네요. 관계로 변질될 수 있거든. 남자 잘못일 거야. 의사 잘못이야. 그 사람한테 그 내 중요한 미래를 결정하는 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왜 그대로 해. 나중에는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정말 미쳤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자, 그렇게 하는 여자를 보면 이 남자친구 무슨 생각을 할까? 아, 얘 진짜 뭐 답도 없는 애구나. 아니면 처음에는 굉장히 관계가 좋지.
내가 주장한 대로 다 따라오니까. 하지만 사람이라는 건 이 사람을 갈수록 무시하게 돼 있다고. 존중이라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의견을 피력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인가를 따르게끔 내 정신이 되고 이 사람을 가치를 높이 여기게 되는 일이야. 근데 아무 의견이 없이 마치 내 꼬붕처럼 이거가 좋아. 네, 우리 이거 먹을까? 네, 이런 사람한테 무슨 존중을 해. 그래서 그런 내 의견,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먼저 나를 파악하고 내 취향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핵심 키포인트에 너무 중요한 거. 자, 두 번째. 내가 이 두 번째 말하기 전에 우리한테 조금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의뢰에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몇 가지 해보면 알아. 이거 같이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항상 남자친구의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만나든지 연락을 하든지 한다. 자, 두 번째, 언제나 대기 쪽. 이 사람이 연락할 시간 알고 있고 그때 연락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야 될 시간 미리 빼놓고 친구랑 약속을 정한다든지.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사람한테 서운한 게 많아. 많은데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자, 다섯 번째, 이 사람이 상대 연인이 싫어하는 행동이라면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사람한테 싫어하거나 내가 드는 감정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알아서 캐치해가지고 안 하기를 바란다. 자, 여기에 의외로 해당되는 여성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래서 우리 피디님도 체크를 해보고 아, 내가 어떤 연애를 하고 있었는지 과거 연애 생각해봐도 되고 현재 연애 생각해봐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반 이상 아니면 뭐 한 70, 80% 뭐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체킹이 되면 나 진짜 지금 존중받지 못한 연애를 하고 있는 게 맞아. 내 이전 과거 연애들 보잖아. 나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미란다 저 생긴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얼굴도 싫고 몸매도 싫고 뭐 몸매도 다 싫어 다 싫어 싫어 이런 사람이 있었겠지.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여러 사람도 있고 지금 미란다 TV 본 사람 중에도 있겠지. 하지만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지. 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런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어. 쟤 아주 꼴값이다 막 이러면서 무시하거나 어떤 그 집단이나 이런 데서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계속 무시하진 않아. 자, 내가 어디서나 인기 많을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만 무시는 안 당해야지.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서 체킹이 됐다면 더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게 내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남자친구랑 계속 티키타카가 돼야 돼. 자, 내가 정말 오래된 부부라던가 아니면은 오래 사귄 연인 아니면은 정말 잘 만나고 있는 부부인데 커플 이런 애들 보면은 얘기가 끊이지 않아. 일상 속에 어떤 컨텐츠든 내가 스스로 생성하면 돼. 그리고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내가 여러 가지 뉴스 정보도 많이 알아야 되고 내가 알고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야 돼. 별것도 아닌 거야. 이거 먹어봤어? 겁나 맛있어. 이러면서 그냥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지식적인 거 전문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다방면으로 내가 생성할 수 있는 컨텐츠적인 내용이 많아야 돼. 많고 그 사람이랑 교류가 돼야 돼. 그래야 내가 뭔가를 얘기했어.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대박 아니냐? 뭘 얘기했어. 근데 어? 뭔데? 남자들이 무시하게 되는 얘기들이 있어. 내가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내 친구 남자친구들이 사실 나를 무시한 애가 없거든. 그래서 내 친구들이 항상 좀 남자친구한테 있어 보이려고 할 때 웃기지만 나를 꼭 소개를 시켜줬단 말이야. 근데 내 친구가 디자인 스쿨로 굉장히 명문대를 외국에서 나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 만났는데 그 남자친구를 내가 굉장히 싫어했어. 질적으로 떨어지는 행위들을 많이 해서 싫어했는데 그 남자친구를 나랑 이제 같이 만났어. 근데 이제 내 친구가 워낙에 디자인 쪽에 있고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 뭐 얘기하다가 속담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었나 봐. 근데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가 이래서 미란다 씨를 좋아해요. 이러는 거야. 내 앞에서 내 친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거야. 나 얼굴이 완전 싹 굳어가지고 에? 이렇게 했지. 근데 진짜 몰라. 진짜. 이쁘기만 해.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서 진짜 무시하더라고. 그리고 걔 스타일 있어. 너무 예쁘게 입었거든. 내 스타일을 다 바꾸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고. 아직도 그 기억을 하면,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열이 받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자체는 내 친구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전자에 되게 무시하는 거야. 근데 지부도 잘났거든? 사람이 어떤 분야나 어떤 데 속해 있으면 모를 수 있지, 떨어져 있을지. 근데 이런 애한테 무시당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내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양성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그거에 대한 비장함을 갖춰놔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잘나야 돼. 내가 모든 부분 잘나라는 게 아니야.
왜? 이 잘남은 필요가 없는데 마지막은 사실 키워드는 자존감이야. 자존감이 있어야 남들한테도 우습게 안 보이는데 이 자존감의 어떠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내가 잘나면 돼. 세상에서 가장 거지 같은 꼴을 보이는 사람이 뭔지 알아? 자격지심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나를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이야. 자, 왜 요즘 현대인들이 좀 불행하다고 난 느끼냐면 예전에는 SNS가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네 애들만, 눈에 보이는 애들만 비교를 하는 거야. SNS를 보다 보니까 저 지역 사는 애도 보고 저 멀리 사는 애도 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세상에 다 부자고 다 잘났고 다 이뻐. 그러니까 내가 너무 형편없이 보인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굉장히 스스로가 불행하다 느낄 수 있고 자격지심이 생겨서 일어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많거든. 그러다 보면 내 자체가 너무 형편없고 SNS나 이런 거에 집착해서 비교하고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형편없는 여자가 되니까 남자한테 또 무시를 당해. 그래서 남자들이 가끔 선호하는 여자 쓰라고 할 때 SNS 안 하는 여자도 써.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울러져서 내 자존감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SNS는 나는 끊는 거를 추천해. 그 정도로 내가 나를 존중해야 되고 내 자존감이 중요하고 자격지심이나 이 외 질투나 비교 이런 것들은 완전 멀리해야 돼.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꼭 이뤄내야 남자친구가 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나도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 친구들도 똑같을 거야. 그래서 나한테 집중하는, 나한테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남자랑 사랑도 존중도 다 따라오게 된다.